해야 하는 변명의 여지도 벤시 여왕도 없다. 포세이크는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 수장이 아닌 의회로 이끌어야 한다. 저와 어둠 순찰자들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정말 메네시를 의회에 추가할 생각인가? 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날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왕위를 탐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 역할은 지금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에요. 당신을 믿는다오, 메네실 여군주.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연금술사들이 돕겠소. 그럼 결정났군. 우리가 황폐의 의회이자 포세이큰이네. 항상 경계하게. 벨몬트 사령관이 남쪽 장벽에서 적을 주시하고 있네. 그곳에서 만나 상황을 설명해 주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네. 붉은 십자군이 은빛 소나무 숲 일부를 장악하더니 벤니스 섬에 기지를 차렸어. 지금 우리 병력으로는 몰아낼 수 없네. 하지만 저들을 몰아내고 우리 고향을 지켜야 해. 다른 선택지는 없네. 우린 싸울 걸세. 맞네. 하지만 영리하게 싸워야 하네. 포세이큰을 더 잃을 순 없네. 심지어 상대가 붉은 십자군이면 더더욱. 포세이큰의 승리를. 난 본대를 준비시키겠네. 나는 갈리아님과 벤시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조만간 공동묘지에서 만나세.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수성연금 술사? 동료들도 이 혼합물을 쓰는 걸 걱정하던데. 무조건 필요하다오. 이 조제법은 폭발로 가장 잘 퍼지거든.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명심하시오. 눈앞에서 폭발한다면 제대로 찾았단 뜻이오. 수석연금술사, 우리 동족에게는 무해한 혼합물이 맞죠? 완전 안전한 과학은 없어. 그래도 위험하진 않을 거요. 과거를 기리되 미래를 받아들이세요. 부관의 방어구를 획득하면 적지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붉은 십자군은 신병조차 위험하다는 걸 잊지 말게. 다른 세력을 지원하게 만들 순 없어. 너희는 붉은 십자군을 막을 수 없다! 우린 언제나 공격할 거다! 이거 참... 추억이 떠오르는군. 우리 모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릴리안.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죠. 함께! 서두르면 안 되겠어. 이 개선된 조제식을 어서 사용해보고 싶군. 서두르죠. 붉은 십자군의 방비를 약화시킨 뒤 펜리스 섬으로 오세요. 그때 남은 병력을 투입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관님. 즐거운 이동이 되기를. 붉은 십자군의 병사들이여, 우린 이제
언데디의 차디찬 마수에서 로데론을 해방해 부흥시킬 것이다. 언데드 괴물들은 너무 오랜 시간 우리의 신성한 땅을 더럽혀왔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오늘 우린 땅을 되찾고 더러운 언데드의 자취를 지워버리리라. 준비하라. 오늘 제군은 시험에 들 것이다. 망자의 어둠으로부터 산자의 빛을 지켜낼 방벽은 오직 제군뿐임을 명심하라. 공포를 떨쳐내고 복수의 빛을 받아들여라! 함께하겠습니다. 붉은 십자군의 피로 강을 만드세. 나머지 하급 붉은 십자군은 우리 군대가 처리할 수 있어요. 펜리스 요새 밖에서 릴리안과 다른 이들을 만나보죠. 돕겠습니다. 적이 도망친다. 쫓아가지 마세요. 때가 올 거예요. 내 과거의 별린들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 겁주려 하는 것 같군. 이젠 내가 겁을 줄 차례지만. 붉은 십자군 사령관이 여기 있네. 도망치지 않은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세나. 릴리안 보스, 네 아비가 널 보았다면 경멸을 금치 못했을 거다. 계속 떠들어봐라. 어차피 숨만 잘 테니. 이 세상에서 처치해주마. 포세이큰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더 낫다는 걸 모르겠나? 괴물들아, 빛속에서 사라져라. 우린 살아남고 말 거다. 이걸로 정말 끝인가? 끝났군. 섬을 달아냈어. 아래층에서 모여 수도로 돌아가세나. 자네는 역병이 만연한 고향을 되찾는 데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주었네. 자네야말로 포세이큰의 본보기일세. 우리만의 독특한 강점으로 동족을 챙기지. 힘, 결의, 영리함, 희망. 우린 함께 견뎌낼 걸세, 포세이큰으로서. Greetings, my most loyal ally. I speak to you now from beyond the veil of death, here, in this place of eternal darkness. My work, my penance, continues. Though the Maw is an unlikely place for one to find peace, each soul I rescue helps mine feel a little more home. As I ponder my deeds since being raised into undeath, I have many regrets.
things said and choices made that I wish could be taken back. But there is one thing for which I will always be proud. Helping the Forsaken find their place in a world that shunned them. My time to lead may be over, but I will always stand with you against those who would cast you out and call you monster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Desolate Council, a new group of voices has arisen to represent all Forsaken. Stand proud in the Horde. Know that all of you were so much more than arrows in my quiver. As much as the family I was born into, you will always be my people. And one day, I do hope to walk among you once again. I must go. There are many more souls yet to be freed. Among them, one that is most dear to me. Shorella Ran, my friend.